오늘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 62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아들 집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고 우리 기쁨의 교회 가족들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삶 속에 각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귀한 성령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까 우리 찬양 드렸죠. 참 어렸을 때 많이 드렸던 찬양인데 요즘은 많이 드려지지 않는 찬양 같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물론 가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사실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참 시끄럽게 또 많이 화제가 되는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동남아시아에 있는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나라인데요. 이 미얀마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 시민들이 그 군사 쿠데타에 저항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민주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미얀마 총선거에서 이 국민 민주연맹이라는 민주 정당이 전체 476석에서 396석을 거의 이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거에 이제 총선 참패를 한이 군부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거짓 주장을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미얀마 이 국민들은 쿠데타에 반대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 이것을 저지하는 경찰과 이 군인들은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를 합니다. 그래서 무고한 시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부패 정권과 싸우면서 자기의 정말 소중한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미얀마 국민들은 폭력으로 진압하는 경찰과 군인들의 모습을 목숨을 걸고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SNS를 통해서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계와 이 유엔은 도움의 손길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군사 정권의 힘과 권력으로 정말 무참히 죽어가는 미얀마 국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힘도, 아무런 권력도 없는 국민들에게 총을 겨누고 심지어 조준 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불과 40년 전에 이런 모습을 겪었습니다. 1980년 5월 대한민국 광주에서 일어난 광주 민주항쟁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얀마와 마찬가지로 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 신군부가 국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무고한 국민들을, 군인이 지켜야 될 국민들을 폭도로 몰아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이 참상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볼수 있지만 5.18 당시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그 뉴스를 통제하고 신군부가 통제하는 바람에 옆에 있는, 옆 동네 사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일어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독일의 제1공영방송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가 세계에 처음으로 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상영된 영화 택시 운전사 영화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지금도 누군가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약자를 공격하고 약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군인이 자기 국민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국민을 죽이면서까지도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62편 4절에서 다윗이 노래하듯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는 것과 같은 오늘의 현실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아무리 유명한 인물이었을지라도 다윗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살았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좀더 발전했다고 할지라도 다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또 미국 뉴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국 왕실의 시끄러운 부분들, 인종차별의 부분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복잡한 부분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했을 것입니다. 왕실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는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1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시편 62편에서도 다윗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시편 62편을 읽으면서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62편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자, 보십시오.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삶이 이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나의 삶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정말 평탄한 삶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꿈꾸고 있고 내가 소망하는 대로 정말 나의 삶이 잘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마도 우리 젊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은 더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을 꾸고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딛고 내가 나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데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쫙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지지 않는 것이 인생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흔들고 있고 어찌하여 나를 향해 공격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닌데, 내가 원했던 삶은 이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를 이런 어둠 속에, 이런 시련 속에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지만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여러분 말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시편 55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내용 어떤 내용이었는지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때로는 심지어 저주의 기도되었고요.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지만 그 또한 바람 앞에 흔들리는 마치 갈대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도 전혀 다르지 않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인 다윗이 고백한 이 노래, 시편 62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의 선조인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나의 삶에 적용이 되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1절, 2절, 그리고 5절, 7절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선포했는지 한번 같이 1절, 2절과 5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나요? 어렵고 힘들고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상황,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자기의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선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넣으면서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종호야, 너는 할 수 있어. 종호야, 너는 잘할 거야. 종호야,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달려가자. 종호야, 너는 너무 잘생겼어. 너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고 소중한 명품이야. 이렇게 세상의 성공학에서는 이렇게 자기 암시를 통해서 자신을 성장시킨다고 합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기의 얼굴을 보고 자기 눈을 보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성공학도 이렇게 자기 암시를 통해서 선포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이, 이 시간 우리 희금매교회 가족이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기로 우리가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으로 한번 다짐해 보십시오.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두 번씩이나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얼마나 많이 다윗이 얼마나 크게 흔들렸으면 다윗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우리는 흔들리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선포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너무나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 선포할 때에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선포했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선포함이, 이 선포하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서 물질 만능주의가 최고야,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라고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를 선포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할 것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토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힘들지라도 신자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62편 8절로 10절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했습니다. 특별히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과 친해지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2편 8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시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모든 시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선한 마음이 없이는 결코 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백성들로부터 높임받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서 노래했습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금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는 이 말씀, 세상은 재물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목표를 삼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원칙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그렇고요, 모든 가정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결코 하나님은 그 재물에 마음을 두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할 때 하나님은 재물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살고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가 하나의 입김보다도 가벼운 존재임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읽었지요? 자신이 포악을 의지해서 탈취했던 존재였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심지어 부하장수 그 우리아를 죽이는 포악을 행했고 그 부인 밧세바를 탈취했던 자라는 것을 다윗은 털어놓았습니다. 재물이 늘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이 멜로디가, 이 찬양의 가사가 몇 주 동안 계속 나의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이 찬양은 독일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신학자가 이 가사를 정했고요. 독일 교회 음악가 지크프리드 피에츠라는 분이 곡을 붙여서 만든 곡입니다. 이 신학자 본회퍼는 독일의 루터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유니언 신학교에서도 공부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미국의 나머라는 그 학교의 나무라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가 살았던 시대가 2차 대전, 나치가 독일을 그 국민을 힘들게 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는 조국 독일을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조국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치 정부에 저항하면서 반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본회퍼 목사는 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불과 한 달 전에 히틀러를 암살했다는 증거를 대고 교수형을 처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나치는 그를 죽였습니다. 그가 옥중에서 있으면서 남긴 약혼녀와의 그런 서신서가 책으로 출간되었고 그 옥중에서 남긴 그 시, 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나는 그 시입니다. 그러니까 보네퍼 목사가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의 상황과 그 모든 환경이 어렵고 힘든,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평한 것이 아니라 언제 하나님이 나의 목숨을 데려갈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이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가사를 제가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여기 나와 있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 나치의 독재에 저항하면서 39세의 짧은 삶을 마감하면서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그 마음을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인권이 마치 사치처럼 되어버렸던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희생의 핏값으로 얻은 민주화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총칼을 들지 않았지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비리와 탐욕으로 얼룩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루었던 민주화인데 그 민주화의 주역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포악과 탈취를 행하고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세상의 물질이고 재물이고 탐욕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특권과 권리를 누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솔직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마음에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력,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시편 62편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영어 성경 번역 중에 NLT New Living Translation 번역이 있습니다. 이 번역에서는 이 1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는 여러 번 그 말씀을 들었다 라고 번역합니다. God has spoken plainly and I have heard it many times.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노래하듯 이 땅의 그 어떤 힘과 능력과 능력도 하나님의 권능에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다윗이 시편 62편 11절 말씀에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지금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그 선하신 능력이,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되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라고 이렇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우리의 삶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읍시다. 우리의 삶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이렇게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매일매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 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칩니다.